일부러 음파 맞아줘서 잡았어요. 안녕하세요, 포베입니다.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미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찍습니다. 향로를 가는 데 있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, 자, 향로를 가게 되면 아군 챔피언에게 힐이나 보호막을 넣어야 발동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죠. 근데 여기 룬을 보시면 생명의 샘이라는 이 룬이 있습니다. 적 챔피언의 이동을 방해하면 4초 동안 표식을 남기는데, 이 표식을 공격하는 아군은 이제 최대 체력에 해당하는 체력을 회복합니다. 툴팁에 명시되어 있죠. 자, 샤코는 E 스킬, W 스킬을 이용해서 표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것과 더불어서 타곤산을 가기 때문에 원딜에게 충분히 향로를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. 마법공학 전면 들은 것 같은데, 라인에 두 개까지만 설계를 합시다. 첫 턴에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요. 이득 많이 보자. 힐 빠졌고, 전 라인은 좀 빠르게 압박을 할게요. 리신이 윗동선을 탔을 거예요. 그렇다는 것은 아직 갱을 올기에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. 이건 뭐지? 발리스타가 더미어를 저렇게 쓴다고? 오. 탑에서 2대1을? 만화 관리를 좀 합니다. 이야! 뱅가 보소. 루시안이 피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? 마법공화 청별 있을 때? 이런 식으로? 견제를 할 수 있다고 제가. 아, 이거 이 던졌으면 잡았습니다. 와우, 어시가 없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채굴을 했습니다. 이 탱샤코 같은 경우는 단점이 크게 없어요. 마나 관리가 좀 힘들다 뿐이지 이번 라인까지 좀 빠르게 밀어줍시다. 기본적으로 똑같이 박스 3만 합니다. 첫개 안에 타곤산 사주고, 다음 템 향로 갈 거니까 이걸로 사줍시다. 제어하다 하나. 마나 관리가 빡세다는 거를 좀 감안해서 금지된 우상 요거 먼저 갈 거예요. 그리고 파편은 방어를 두 개 찍었습니다. 은근히 탱킹이 잘 돼요. 뭐야, 얘네들. 쟤는 왜 저기 올라가 있냐? 갈리오의 빡침이 좀 느껴지는데, 슬슬 리신이 갱을 올 때가 됐는데, 갱을 대비해서 갑시다. 알리스타가 아직도 안 보이는데? 갱만 좀 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갱 대비를 위한 박스 설계. 슬슬 올 때가 됐거든요. 일부러 음파 맞아줘서 잡았어요. 아이고 까비. 에잉? 죽어버렸네. 리신을 노렸는데 리신이 안 죽고. 좋습니다.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하시면 돼요. 아리가 온다. 이번 라인 밀고 집에 갔다 옵시다. 탱인데도 딜이 잘 나오는 이유가 이 박스가 은근히 DPS가 높습니다. 기본 DPS가 굉장히 높아요. 금지대 우상이 나와서 마나 관리는 은근히 쉬워집니다. 이게. 어차피 계속 라인이 밀어질 거기 때문에 전진해서 박스 깔아주고 상대 렌즈 체크하고, 리신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. 이제 R이랑 같이 올 수가 있어요. 그거 대비해서 박스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. 그래야 잘 받아칠 수가 있어요. 자, 이제 채굴을 할 때가 됐으니 근심 뿌려둬서 돈 벌기. 뭐 하세요? 미신이 탑에 있네요.
이게 타곤산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라인을 빨리 밀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견제력이 좋은 원딜이나 라인 클리어가 좋은 원딜이 있었을 때 이게 참 좋거든요. 시너지가 괜찮습니다. 얘는 데리고 갈 것 같은데요? 얘도 데리고 갈 것 같은데요? 응? 죽어 들어온다고? 요호. 다 잡나? 아니! 힐 있으면 좀 빨리 써주지! 그 표식으로 인해서 이제 향로가 발동이 되고, 이 타곤산. 요걸로도 이렇게. 아하! 향로가 나도 쓸 건데 발동이 됩니다. 아 이거 때려서 어시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. 아 그리고 이 분신 이용해서도 이제 본체한테 향로가 같이 들어갑니다. 그 또한 또 장점이 있어요. 못 들어오지? 어? 이걸 들어온다고? 음파 막아줘요? 아무것도 못하죠. 이렇게 생겨주면은 이렇게 표식이 뜨거든요. 그거를 이제 우리 원딜이 때렸을 때 향로가 들어가는 식입니다.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용을 먹었을 때 이제 남은 오브젝트가 여기 전령이 있는 곳이거든요. 전령이 있는 곳을 위주로 시야를 따주세요. 뇌절각인데? 아니야. 가고 있어, 기다려. 아니, 이 사람아. 잠깐, 만화가 없어요. 어이, 잡았네? 제가 항상 GLP를 가다 보니까 만화가 안 마르거든요, GLP를 가면. 만화 관리가 잘 안 되네. 시야를. 이제 푸시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사이드 쪽에 시야를 먹어주세요. 자꾸 시야 없는데 들어가서 조심. 향로 터졌죠. 향로가 들어가니까 은근히 셉니다. 맞아주세요. 안 맞아줬네. 누구들 도망가. 박스로 막아지롱. 아 뭐야, 전멸을 쓴다고? 으딜 안돼 임마. 못 도망가. 뭐야? 오우 야 깜짝아.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. 아이고 뭐? 살아요? 그래도 바로는 먹을 것 같거든요. 재물을 던져서 이득을 취하는 박스 설계를 조금 해줍시다. 아이고 못 도망간다 이놈아. 오늘 쓴 거야. 돌력 깎기라는 것이다 이 자식들. 안 맞는다 그런 거. 미드라이너랑 지금 레벨이 같아. 뭔? 엥? 안녕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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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는다 이놈!